하나님의 말씀으로 출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2절 말씀입니다.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아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에게 판결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성정 모독죄, 신성 모독죄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으로 로마에서는 사람을 죽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법으로 죽이려면 로마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로마에게 세금을 안 낸다. 그러면 죽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로마에 대한 반역죄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 묻는 것입니다. 내가 유대인이 왕이냐? 그러면 로마 황제가 시키지 않는 왕이라 그러면 그건 반역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왕이냐 이거를 묻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2절에서 똑같은 병령 구절이 나오는데 그 내용은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을 금했다는 죄목을 더 씌운 것입니다. 우격다짐으로 더 씌운 것입니다. 보통 죄수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변명하고 무죄를 주장합니다. 가만히 앉아서 자기가 죄인이라 그런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알렉산더 대왕의 일화가 있습니다. 죄를 지어서 노예가 된 사람들을 알렉산더 대왕이 방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나는 죄가 없다, 억울하다 그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석에 보니까 한 여성만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넌 왜 가만히 있냐 그랬더니 나는 죄인입니다. 그랬더니 알렉산더 대왕이 이렇게 명령합니다. 나가라. 여기는 의인만 있는 곳인데 너 같은 죄인이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풀려나게 된 것입니다. 그 정도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죄인이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나는 억울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죄라고 생각하니까 재판할 때 보면 다 무죄라고 주장하고 억울하다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말이 없습니다. 진짜 억울한 것인데, 말도 안 되는 것인데 예수님은 말씀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인내하시고 모든 죄를 담당하신 것입니까? 나의 죄를 위해 대신 모욕 당하시고 치욕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다시 부활하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나의 죄에 대해 핑계와 이유되는 자가 아니라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 회개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